푸른 초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기는 동물농장? 끝없이 펼쳐진 꽃들을 향연, 피크닉 가기 딱 좋은 여기는 어디일까요? 목장길 따라라라라라라라 저요? 저 지금 소풍 가요. 가을 소풍.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협이 팔로미. 넓고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과 살아 숨쉬는 대자연 속 아이들의 천국. 여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목장인 예산 아그로랜드입니다. 이곳은 목장답게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만난 동물 친구는 바로 네, 저 쏘! 아니 지금 바구니 좀 다 먹으려고 그래. 다 먹으려고 그래. 네, 여기 바구니 다 핥았어요 지금. 쏘가 굶주렸나 봐요. 아니 지금 저도 이렇게 지금 순삭할 줄 몰랐는데요. 맛있었어? 너 배고팠구나? 아, 좀 더 주지. 동물에게 건초주기 체험은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요. 안녕. 제가 지금 우유 달라고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야, 누구를 줄까? 누구를 이러면 안 되죠? 야, 아이 맛있어. 잘 먹는다 아주. 어우, 벌써 다 먹었어. 오, 다 먹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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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이번에는 우유 짜기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몰라, 우유 때 우유 뜨거리. 네. 아 몰라. 아 나와요. 아, 저 겁먹은 거 아니거든요. 만지는 순간 되게 따뜻하고 안에 우유가 되게 가득 찬 느낌? 그래서 쭉 짜면 쭉 나오니까 되게 신기해요. 띠띠 빵빵 트랙터 기차 나가신다. 이곳은 부지가 넓다 보니 트랙터 기차를 타고 다음 코스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어떡해.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현장감이 있는데 나름대로 재밌네요. 트랙터를 타고 농장을 한 바퀴 돌면 승마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정아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안녕. 위험해 위험해. 나도 좀 찍어줘. 아,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네, 이 말등에 올라타는 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깜순아 잘 부탁해. 자, 깜순이에게 몸을 맡기고 출발합니다. 보기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깜순이랑 한몸이 된 느낌이었달까? 깜순아, 태워줘서 고마워.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 색깔 봐요. 너무 예뻐. 어떡해. 바로 카나리아 앵무새들과 교감하고 직접 먹이도 줄 수 있는 새장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나귀, 양, 타조, 염소, 사슴, 토끼 등 다양한 동물 구경이 가능한 작은 동물원이 있습니다. 봄이면 호밀밭, 청보리밭으로 변신했다가 가을에는 핑크뮬리, 코스모스밭으로 변신하는 대평원도 빼놓을 수 없는 아그로랜드의 매력입니다. 코스모스랑 핑크뮬리도 예쁘고 동물들도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살던 기억 때문에 향수도 좀 느낄 수 있고 체험하는 게 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서울에서 왔는데 접근성도 괜찮고 좀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소풍엔 도시락이죠. 10월의 멋진 어느 날 아그로랜드 알아본 사람 업계 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가을 소풍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동물과 진하게 교감할 수 있는 가을나들이 꼭 해보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